네, 안녕하세요. 경인지방우정청 합격자 이명희입니다. 저는 컴퓨터 과학과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일을 10년이 넘게 했습니다. 저의 수험 기간은 실제로 공부한 기간을 따져보면 대략 6개월 정도 됩니다. 계리식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저의 기존 직장이 아무래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고 학부모님 상담을 많이 하였다 보니까 저희 언니가 저에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추천을 해줘서 하게 되었습니다. 계리식 공무원 사이트가 많았을 텐데 성공을 어떻게 알게 되셨고 왜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좀 신중하고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색을 아무래도 많이 하였고요. 대부분의 카페들에서 이응, 시읒, 티읒 이거를 다들 추천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그걸 입력을 해봤더니 유상통이라고 한 번에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유상통 사이트에 가서 합격자 수기도 정말 많이 읽어봤고요. 그리고 유수쌤 강의가 일단 올라와 있었는데요. 제가 컴퓨터 전공자다 보니까 아, 이 과목을 제가 들어야지 잘 가르치시는지 제가 파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하였습니다. 제가 들어봤는데 강의를 정말 너무 잘 가르치시는 겁니다. 정말 컴퓨터 전공자들은 정말 듣고선에 아마 자동으로 이렇게 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딱 듣자마자 아, 이거는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 해서 저는 바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바로 카드 결제 먼저 찍 긁었습니다. 유상통을 들어보셔서 혹시 느끼셨던 장점이나 네. 일단 유상통이 온라인 사이트이잖아요. 근데 제가 유상통을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온라인인데 온라인 같은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제가 마치 오프라인으로 공부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수강생분들도 이제 진짜 공부를 해보시면 느낄 거예요. 유수쌤께서 저희랑 정말 뭐 마라톤이라고 예를 들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까지 같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도움이 됐던 강의나 서비스가 있다면 하나만 소개시켜주시겠어요? 지금 유수쌤께 감사 인사 먼저 제가 또 한 번 더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되게 많은 콘텐츠 중에서도요, 다 감사하지만 100일 특강 라이브가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거의 3개월은 우금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컴퓨터 일반 과목 같은 경우는 유수쌤께서 100일 특강 라이브를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그 과목만 저는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100일 특강 라이브를 하기 전에 저희의 멘탈 관리를 꼭 해주시고 꼭 진행을 하셨거든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라이브 특강만 열심히 따라오셔도 막 고득점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 필요한 점수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습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이 없었다면 아마 멘탈이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네, 먼저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유수쌤께서 딱 정해놓은 쿼리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6회, 그 다음 3회, 통회 딱 그 과정대로 가시면 되고요. 컴퓨터 일반 과목의 특성상 내용이 정말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히 하시면 뒷부분에 갔을 때 앞부분 내용이 정말 새하얘지거든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6회 과목을 먼저 빨리 수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쾌, 통쾌 이렇게 넘어가면 자동으로 3회독이 되게끔 쿼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들으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금이 정말 외계어 같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당 기본적으로 저는 3시간씩은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유수쌤께서 저희가 너무 힘들다고 좀 징징대니까 모닥치기라는 과목으로 우편 과목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편 과목은
유수쌤과 거의 같이 진도를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금하고 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 외울 게 많고 힘든 부분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았던 방법을 일단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글라스펜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이 글라스펜을 이용해서 제가 다 적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리랑 그리고 화장실 벽면 사방을 다 적었거든요. 이 방법을 한번 쓰셨으면 좋겠고요. 뭐 억지로 그 핵심 부분을 안 외워도 제가 키포인트만 딱 적어 놓으면은 외우기 싫어도 그냥 자동으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암기 팁을 직접 만들어서 네. 외우셨다고 하는데 저는 책자에 거의 모든 암기 팁을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보험 부분에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근대 시대에서 보면은 톤틴 연금이라고 있거든요. 먼저 이거 키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에 프랑크톤은 사연이타 이거고요. 네, 맨 앞에 근대에 이거는 근대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크톤 여기에서 프랑은 프랑스 그리고 톤은 톤틴 연금 그리고 사연 이타 사는 사망률 그리고 연은 연령별로 구분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는 이자 계산 방법 타는 타인의 죽음을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첫 글자로 따서 키포인트만 암기를 하면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모든 책에 암기 팁을 다 만들었습니다. 유상통에서 오프라인 특강을 해주셨는데요. 책자도 전년도 합격자분들의 책자 이렇게 굵은데요. 그거를 또 무료로 다 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면접을 해야 되는지 그걸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잘 메모를 해놨고요. 그걸 기반으로 첫째 주에는 저희가 사전조사서 쓰는 방법부터 해서 실제 면접처럼 진짜 했습니다. 유상통에서 이제 필기를 합격을 하신 분들한테 무료로 강의가 다 열립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은 면쌤 강의에 처음부터 끝간까지 실제 우리가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목록이 다 있거든요. 그것만 공부를 하시면 정말 다 똑같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랑 셋째 주는 유상통에서 올려주신 사전조사서가 있는데요. 그 사조서에 방안들을 다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유수쌤께서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카톡으로 계속 올려주시는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팀원끼리 같이 협의를 또 계속 했고 토론을 했고 또 최신 뉴스거리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에는 사전조사서 연습을 또 다시 했는데요. 실제 면접이다 생각하고 다시 연습을 하였습니다. 면접 조가 전원 다 합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도 조장님이셨잖아요. 일단 정말 제가 의도치 않게 조장을 맡아서 좀 심적 부담감이 일단은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필기는 저 혼자만의 그냥 결과니까 뭐 잘 안 돼도 저의 책임이고 이런데 면접 같은 경우는 제가 조장을 맡아서 제가 잘못했을 때 저희 팀에 또 피해가 갈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담이 너무 됐었는데요. 일단 저의 가장 큰 복은 팀원을 너무 잘 만난 게 진짜 저의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팀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우리 다 같이 합격하자 진짜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임했고요. 그 결과 진짜 전원 합격이라는 기쁨으로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혹시 면접 후기를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면접을 봐보니까 정말 유수쌤께서 저희한테 계속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대화를 하듯이 하고 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될 건 뭐냐면 편하게 대화하듯이 면접관하고 25분 동안 편안하게 대화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형하고 상황형 이 질문을 가장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없이 거의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유수쌤의 이제 그 조언을 받았던 덕택인데요. 진실되게 저의 경험을 빗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진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시고 이제 뭐 꼬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진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실되게 대화를 하고 나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있으셨다면 그게 좀 정말 지금 막 주마등처럼 막 떠오르는데요. 진짜 그 짧은 기간 동안도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되게 많이 왔고 고비도 한 번씩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정말 유수쌤 100일 특강 라이브 전에 해주시는 저희 멘탈 관리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위드 유수는 정말 빼놓지 않고 정말 막 몇 번씩 반복을 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막 암기가 돼서 더 이상 막 귀에 안 들어올 때는 저는 동영상에 보면 유수쌤의 쓴소리 편이 있습니다. 포기할까 생각하실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다음 시험은? 다음 시험도 포기하세요. 이번 시험 이것도 응시도 안 하는데 다음 시험을 어떻게 붙는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는 카페 끊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위로받으려고요? 언제까지 힘들다고 징징거리려고요? 공부 안 돼요? 힘들어요? 뭐 해요? 이제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글 남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이 진짜 저의 멘탈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진짜 합격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초시생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저는 우금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고 이러다가 정말 유수쌤께서 100일 특강 해줄 때나 돼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하면서 후회 정말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시생분들 지금 카페에 보니까 저는 나중에 시작할래요. 2024년도 교재 나오면 저는 그때 할래요 하는데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늦습니다. 2023년도 교재로 꼭 먼저 10회독 하신다는 생각으로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교재 나오면 내용 변경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꼭 그때 다시 2024년도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40대 절대 늦은 나이 아닙니다. 저도 참고로 40대고요. 6개월 단기 합격자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저희가 필기를 합격을 한 다음에 특강을 유상통해서 열어주셨었어요. 그때 합격자분들이 다 모이셨는데요. 가장 많은 연령대가 40대였었습니다. 올해 40대가 더 많습니다. 40대 손 들어봐 주세요. 40대. 박수를 쳐드려야 될 분들이에요. 50대가 꽤 계세요. 50대 분들 아무도 안 드시나요? 절대 나이 갖고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우금을 한 글자라도 더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상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유상통은 진짜 한마디로 저한테는 딱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모닥치기입니다. 모닥치기는 유수쌤께서 이제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해주시기 위해서 만든 컨텐츠인데요. 그 모닥치기의 뜻이 모두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유상통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저 혼자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유수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완주를 해주셨고 고민석 선생님, 우리 도끼 선생님, 종학 선생님 정말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막 공부를 안 하는 게 죄송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리고 유상통 또 직원분들께서도 저희가 공부하느라고 바쁠까 봐 꼭 알아둬야 되는 막 이런 사항 같은 거는 막 그때그때 바로바로 자료들을 다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합격이 저 혼자라기보다는 정말 모두 다 함께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합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통은 모닥치기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 한마디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도끼쌤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도끼쌤은 정말 진짜 한국사 과목이 없어진다는 게 제가 다 슬플 정도로 저희 수험생들을 위해서 너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한국사 암기 팁 정말 막
빛이 진짜 막 반짝반짝 날 정도로 좋은 안개 팁이 너무 많았었는데요. 진짜 한국사 저한테 진짜 일타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생님 이거 우군 과목 이거 진짜 이 페이지 이거 너무 어려워요. 암기 진짜 안 돼요. 막 이렇게 징징대면 그 페이지 관련해서 암기 팁을 진짜 다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올려주셨거든요. 달려라 코난 미래 소년 코난 우리들의 코난 요네로 황금부 중단 법제계 온전 본부 분리 체스펀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시면 돼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민석 선생님 그리고 종학 선생님 두 분도 또 우금도 전 좀 짧은 기간에서 고민석 선생님 문제집 밖에는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집이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그 앞에 이론을 일단 전 시간이 너무 짧아서 6회독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요. 내가 왜 이걸 몰랐지? 하는 부분이 문제집을 풀다 보니까 또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집 기출하고 그리고 또 OX 문제집 그거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유스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다 유스쌤 거는 못하겠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유스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말씀을 좀 길게 드리고 싶은데 자꾸 유스쌤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자꾸 눈물이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계리직 합격은 유상통. 합격하세요.